가위컷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옆머리 하얗게 해야 돼요? 약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제일 길게.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득춘입니다. 득춘이가 장가갑니다. 장가요? 갑자기요? 장가가 아니라 소개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개팅용 머리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지금은 너무 지저분하단 말이죠. 너무 지금 더러워서 제가 처음으로 득춘이 머리를 잘라주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잘라주죠. 잠깐만요. 왜? 아니 원래 이거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맞잖아. 이렇게 한대. 어.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옆을 너무 짧게 말고 네. 조금 내추럴하게 해가지고 네. 가위컷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본인이 박서준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아니요 아니요 앞머리 기장을 좀 살리고 네 옆머리는 하얗지 않게 맞습니다. 소개팅을 가면은 네. 이제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머리는 옆머리가 살짝 검은 덜 하얀 머리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지. 인정합니다. 그치? 예. 네, 부드러운 뭔가 느낌. 그래서 오늘은 센 느낌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위컷 같은 머리를 봅시다. 좋습니다. 자, 득준이의 두상은 말입니다. 여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이 여기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리면은 머리가 두상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오늘은 페이드 라인 되게 낮게 작업하고 좀 길게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살짝 라인이 높아서 윗머리랑 살짝 투블럭 느낌으로 돼 있기는 한데 이것도 조금 더 연결시키는 느낌으로 해서 깔끔하게 다듬는 정도 머리를 해볼 겁니다. 제가 DM이나 뭐 유튜브 댓글이나 실제로 방문해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옆머리 하얗게 해야 돼요? 약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꼭 하얗게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기준이 제 생각에는 6mm로 할 때 제일 길게 하는 거고 보통은 6은 너무 길어서 한 4.5까지 많이 하시는데 옆통수가 튀어나온 특징이기 때문에 살짝 6mm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짧은 거 원하면 4.5로 가겠습니다. 눈이 거의 안 잘린다. 아 진짜요? 응. 이거 왜 걸려? 6mm 거의 안 잘린다. 봐봐 여기 옆에 색깔 어때? 6mm? 괜찮긴 한데 근데 확실히 깔끔하게 당해요. 6으로 할까? 4.5로 할까? 4.5도 괜찮을까? 6mm도 아니 근데 내 생각에 소개팅이니까 6으로 가자. 일단은 안전빵으로 안전빵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뭐 성별이나 뭐 그런 걸로 나누기 싫지만 그렇죠. 팩트예요. 남자들은 하얗고 깔끔한 머리를 멋있다고 하고 여자들은 댄디하고 차분한 머리를 호감 간다고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손님들 많아요. 아 여자친구가 짧게 하니까 뭐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짧게 하고 싶은데도 애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길게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들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이번에 소개팅 실패하면 어떡하죠? 인연이 아닌갑죠 뭐. 아니 근데 머리는 거의 무조건 성공이야. 아 저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눈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 이게 뭐야 이거. 너 술을 이제 먹잖아? 네. 그럼 이제 신이 나잖아. 아 예 네, 그쵸. 신이 나면은 그때부터 너의 그 꿀잼 개그들이 시작된단 말이지. 아 그래요? 꿀잼인 개그들이 시작이 돼. 그거를 이제 아주 살짝 네. 아주 살짝 억제해보는 것도 어떨까. 텐션을 조금만 그렇지 텐션을 너무 높이지 말자. 알겠습니다. 소개팅력 어땠으면 좋겠어? 뭐 이쁘면 좋죠. 아니 나는 얼굴 안 본다며. 아 근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 보는가 봐요. 아 얼굴 보는 것 같아? 예,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드디어 이제 솔직해지기로 한 거야? 저 안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좀 봤어? 아 그럼 보는 거였어? 그럼 아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성격이 제일 중요하지. 성격이 최고죠. 성격이 제일 중요하지. 진짜. 형도 소개팅 많이 하셨었잖아요.
조금 했었지. 조금. 주로 어떤 걸 많이 보셨어요? 어? 사이팅 하실 때. 나는 대화. 대화를 해봐. 그러면은 그게 있단 말이지. 그거요? 죽임살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했을 때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주고받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난 대화. 준아. 네? 하나 물어볼게. 어떤 거요? 내가 여기 그래서 산타 바보집 사장이잖아. 네. 그 사장님을 네. 휴무 날 저녁에 네. 불러가지고 소개팅 머리 잘라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 직원이 이제 사장님의 휴무 날에 불러서 소개팅을 하니까 휴무 날 나와서 머리 좀 잘라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정말 감사하죠. 정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가 온 게 아닐까? 다음 그치? 쉬운 노래 티켓트 하기 전에 제가 못 잘랐대요. 소개팅을 하니까 쉬운 날 저녁에 나와서 다음날 출근이지만 내 머리 좀 잘라주쇼.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정말 A급 사원의 덕목을 보여주네. 저 오늘 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를 뒤로 넘겨서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뒤로 넘겨서 드라이를 해주고 거기서 잡을 걸 또 잡아줘. 그게 최종 세팅 됐을 때 모양이니까. 발려다가 좋긴 좋네요. 이게 가까이 되는데도 안 뜨겁지? 네. 열 조절을 내가 했기 때문이지. 신기하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네이프 부분을 색을 만약에 6mm로 커트했을 때 6mm로 유지를 해주면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고 뭐 4.5mm나 이런 식으로 살짝 정리를 해주면은 깔끔한 느낌이 좀 더 강조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머리의 느낌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부드럽지만 그래도 약간 바바샵에서 한 느낌을 살짝 내주기 위해 끝에 부분만 페이드를 아주 살짝만 줄 겁니다. 윗머리 기장은 좀 살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 네. 윗머리 앞머리 기장은 전체적으로 좀 살리고 네. 세팅만 가위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샵을 이제 옮기잖아요 제가. 어째 심심하면 갈 것 같은데 지금 40초 걸립니다. 그니까 진짜 집에서 너무 가까워져. 너네 집에서 밥을 이제 집에서 먹고 와야겠네요. 그래도 되겠다. 돈 아낄 거면. 그러니까요. 진짜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올리니까 되게 올드해 보이잖아요. 그거 그냥 머리 때문일까? 아 이것 때문에? 머리 때문일까? 어떻게 생각해? 머리 내리면 또 어려지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저번에 10분째 검사 한 번 받았습니다. 저번에 수염 있을 때는 저 검사 안 했어요. 똑같은 알바생이? 아니 똑같은 건 아닌데. 그렇지. 알바생마다 직업의식이 이제 다른 거지. 나는 좀 더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좀 와보고 보고 대충 넘었겠네 하는 사람인 거지. 약간 좀 수염 있으면 하이패스 느낌인데 수염 없으면 요금을 내고 검사를 해야 되는 티켓 끊어야 되는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런 착각이 또 삶을 재밌게 만든다면 그 생각도 나쁘지 않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